안녕 여러분. 첫 번째는 맨투맨과 스커트 룩이에요. 저는 맨투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건 심플하고 루즈한 핏의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맨투맨은 흰 티를 이너로 입어주면 밋밋함도 덜하고 훨씬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기본 스커트나 슬랙스를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데 편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라 가을 데일리 룩으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여기에 번거지 모자를 쓱 써주면 좀 더 코지한 느낌도 들고 머리 안 감은 날 아주 유용한 룩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루즈한 브이넥 니트와 슬랙스를 매치한 룩이에요. 저는 입었을 때 편안하면서도 시크함이 묻어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이 룩이 그런 무드를 주는 것 같아서 특히나 가을에 자주 연출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브이넥 니트, 맨투맨, 티셔츠 등 어떤 탑을 입었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올가을에 슬랙스는 하나쯤 소장하시면 정말 유용할 거라 생각해요. 세 번째는 핏되는 골지 브이넥 가디건과 롱 넥크리스 그리고 라이트한 데님을 매치한 룩이에요. 가디건은 어깨선이 살짝 내려오는 디자인에 바디라인에 따라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핏인데요. 그래서 입었을 때 페미닌한 느낌을 주고 약간 어깨가 넓어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괜찮았어요. 저는 여기에 라이트한 데님을 입어주는 게 가장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자주 입는 편이에요. 네 번째는 캠퍼스 룩으로도 추천드리는 체크 셔츠와 스커트 룩이에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초가을이라 이너로 얇은 골지 하이넥 니트를 입어줬고요. 체크 셔츠는 생각보다 가벼운 소재라 구매하고 조금 당황했는데 루즈하지만 가벼워서 그런지 몸에 떨어지는 핏이 참 예쁘더라고요. 해가 쨍쨍한 낮에 상의가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면 셔츠를 벗어 허리에 묶어줘도 좋고요. 어깨에 샥 걸쳐주는 것도 다른 느낌으로 좋은 스타일링 방법 같아요. 다섯 번째는 도톰한 짜임의 우롬방 소재인 크롭 니트와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부한 느낌 없는 크롭 디자인이라서 베이직하지만 귀여운 무드를 주고요. 여기에 잔잔한 주름에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주면 깔끔하면서도 약간 로맨틱한 무드가 연출돼요. 이건 촌스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카키 컬러라 딱 마음에 들었고 근데 사이즈는 좀 여유 있는 편이에요. 좀 더 추워지면 이 룩에 코트나 라이더 자켓, 롱가디건을 걸쳐줘도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여섯 번째는 도트 원피스와 크림색 트렌치예요. 원피스는 여유 있는 핏이지만 허리를 리본으로 잡아줘서 부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도트가 랜덤하게 찍혀 있어서 촌스럽지 않고 여기에 크림색 싱글 트렌치 코트를 걸쳐줄게요. 소매와 전체적인 품이 정말 정말 루즈한 게 특징인데 소매를 딱 잡아 걷어서 입어주면 멋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탄탄하고 무게감 있는 소재라 질이 괜찮은 상품이었고 이 트렌치코트에 스트라이프 티와 라이트한 데님을 입어주면 좀 더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데일리 룩이 완성돼요. 근데 사실 이 코디는 웬만하면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후드 자켓 룩이에요. 니트지만 유연한 소재의 골지 티셔츠와 블랙 스커트를 편안하게 입어주고 가을에는 역시 야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기본 디자인의 야상 자켓이 너무 많아서 구매하기가 망설여졌는데 그러던 차에 자라에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파카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어요. 야상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깨알 같은 귀여운 디테일이 살아있는 파카예요. 후드가 정말 크죠? 아무튼 데님이나 원피스 등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올 가을에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입을 예정이에요. 여덟 번째는 라이더 자켓을 활용한 스타일링이에요. 올 가을에 루즈한 라이더 자켓을 꼭 가지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삭스부츠도 정말 오랫동안 찾아보고 구매했는데 이게 핏이 정말 예쁘고 9cm인데도 착화감이 나름 괜찮았어요. 여기에 이너를 자라 원피스로 바꿔주면 또 다른 무드로 연출되는데요. 베이직한 룩이 지루해질 때쯤 저는 이렇게 락시크 느낌으로 주말에 외출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밑단 플리츠가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맨투맨을 매치해주면 편안한 캐주얼 룩이 완성된답니다. 맨투맨을 사랑하는 제가 평소에 자주 스타일링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홉 번째는 슬랙스와 브라운 니트 그리고 옐로우 백을 매치했어요.
참 마린 캡도 써주었습니다. 니트는 모헤어가 많이 함유돼서 부드러운 텍스처가 살아있는 정말 따뜻한 니트예요.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라 흔하지 않고 매력적이라 이것도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어요. 잘하지만 질도 괜찮더라고요. 역시나 편안하면서도 시크한 무드를 줘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에 옐로우 컬러의 스웨이드 백을 매주면 심심한 룩에 상큼한 포인트를 줄 수 있답니다. 마린 캡이 디올 샤넬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캡을 써주니까 익숙했던 룩도 좀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짠! 이렇게 저의 가을 룩북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제 최애 계절인 가을에 우리 토미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주셔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쑥스럽지만 이번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